그리고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가기는 어렵고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가기는 쉽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준생들이 중소기업을 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첫 회사가 중소기업이 되는 거나 거기를 처음 가면은 내 커리어가 망가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걱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거 진짜 사람마다 정말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 성향마다 대기업으로 시작했을 때 성장이 빠른 친구들이 있고, 중소기업으로 시작했을 때 되는 경우가 있어서요. 그거는 정말 개인이 가진 기질이나 이제 업무 방식이나 이런 거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 기질이나 상황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중소기업에서 커리어를 쌓는 게더 맞을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대기업이 더 맞다고 보이시나요? 이제 뭔가 시스템이 명확한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그런 데서 오는 편안함이 있어야만 업무 성과가 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상사가 명확하게 이제 뭔가를 줘야 되고, 그래서 그걸 이제 팔로잉 하는 데에서 쾌감을 느끼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사실 대기업을 갈 경우에 잘 적응하는 경우로 봤고요. 오히려 좀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 하고 도전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성향의 친구들은 중소기업에 가도 충분히 잘할수 있고, 그걸 토대로 또 다른 기회를 또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성향의 친구들이 대기업을 가게 되면 잘 적응하는 친구들은 그잘 맞게도 가지만 오히려 적응을 못하고 다시 나와서 취준을 다시 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기질에 따라 좀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변에 중소기업 같은 선배들이 중소기업 오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서 더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잘된 사례가 혹시 있나요? 일단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그냥 대부분의 회사를 다니는 재직자분들은 자기 회사로 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너무 당연하고요. 그리고 저는 주변에서 너무 잘된 사례들 많이 봤는데, 일단 저도 학부 때 저랑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 중에 성적도 굉장히 좋고 리더십이 있던 여자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누가 봐도 대기업을 갈수 있는 좋은 스펙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왜 그러지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 친구는 거기서 너무나 특별한 경험들을 많이 하고 성취를 많이 이뤄서 그걸 가지고 오히려 더 빠르게 대기업으로 리더급으로 지금 간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는 무엇을 내가 성취했느냐가 좀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회사 규모보다 입사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어떤 일을 맡겨도 성취를 만드는 친구들이 있고요. 아무리 큰 프로젝트를 줘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을 얼마나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 거는 뭐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 건가요? 일을 진짜 진지하게 좀 대하는 친구들은 확실히 밖에서 이제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그 활동이 자기가 관심 있는 직무랑 자꾸 매칭을 시켜서 사고를 하게 돼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게 생활 습관이나 모든 것에서 호기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 직무와 관련된 걸 자꾸 찾을 수밖에 없어서 뭐 자소서를 쓰든 이제 면접을 가든 간에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할 수밖에도 없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도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느껴요. 그러면 취준생들이 평소에 자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케팅 직무를 희망한다고 하면 본인이 한 경험이나 네. 보고 있는 거에서 직무랑 연결시켜보는 습관을 가지면 그럼요. 되게 좋겠네요. 그건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본인이 면접이나 자소서에 녹일 수 있는 부분이 더 풍부해지기도 하네요. 훨씬 많아지죠. 그런 습관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사실 중소기업으로 갔다고 해도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제 주변에 주니어들한테 항상 말하는 게, 이 4년에 너희의 열심히 한 것들이 너희 10년 뒤에 직무 전문성을 결정한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저는 그런 습관들, 사소한 습관들로부터 직무 전문성이 좀 만들어진다고도 생각해요. 직무 전문성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는 건데 물경력이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아, 네. 본인이 중소기업 가든 어딜 가든 물경력이 될까 봐 걱정이 된다.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이제 물경력이라는 표현을 쓸수 있는 건 진짜 실무자급 이상의 사람들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신입에게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든 직무 환경에서 업무를 경험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하는 방식을 배우고, 그리고 타팀과 협업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 과정들이, 그것이 이제 업무적 성장을 일으킨다고 느끼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생각하기에 직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이 있는 친구들은 외부 기관을 통해서 또는 뭐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서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스스로 학습하고 성장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회사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계속 보면서 본인이 물경력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만들고 그게 성취로 나타나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 이제 지인들도 보면 중소기업을 갔지만 이렇게 어떤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서 개인이 엄청 성장하니 3, 4년 만에 뭐 진짜 이름 10대 그룹 안에 있는 갑자기 뜬금없는 리더로 갈 수 있는 것도 여기에서 만든 성취들이 그걸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방금 실무자급 정도 돼야 물경력을 걱정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 지점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연차로 치면 몇 년? 일반적으로 4년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원에서 대리를 넘어가는 과정을 3, 4년 정도로 보통 보거든요. 그래서 러프하게 4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4년 이하의 주니어들은 사실 업무 능력, 전체적인 기본 스킬을 어떤 네. 일을 하든 간에 그걸 키우는 네.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네. 거죠? 그리고 다양한 업무 경험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게 물경력이라고 생각하는 게 뭔가 어떤 특정 전문성이 없다고 느껴서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사실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게 되면 나중에 사실 4년 이후에 이제 정말로 직무 전문성이 필요해져서 이제 본인이 좀 성장을 하면 어떤 이벤트가 생겨도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문제들이 생겨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업무 경험을 하는 게 본인에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잘 맞는 친구들이 있으니 그거는 스스로를 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이런 얘기가 많아요. 중소기업은 뭐 절대 가지 말아라는 그런 이야기랑 이어서 2.5 미만은 걸러라 뭐 아, 네. 그런 얘기가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채널 통해서 중소기업을 가서 이렇게 뭐 경험을 쌓아도 좋다라고 얘기해도 오는 반응이 한 90% 이상은 멋소 기업이다. 그러니까 네, 거기 네, 가도 네. 우리가 도전을 하고 싶어도 시켜주지 않고 정말 네. 단순 반복적인 일만 시키는 데가 많다라고 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중소기업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그 평점을 엄청 신뢰하지 않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좋은 이야기를 잘 남기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 회사 너무 좋으면 네. 오히려 무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뭐 2.5 미만은 걸러라. 네, 그렇게 하는 게 쉬울 수 있죠. 근데 그거는 마치 저희가 성적으로만 다 잘라서 정말 실력 있고 역량 있는 친구를 거르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회사도 마찬가지로 나에게 맞는 회사가 분명히 있다고 믿고요. 제가 이 얘기도 되게 자주 하는데 결국은 연애와 같아서 저랑 잘 맞는 사람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도 right people을 뽑지 best people을 뽑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이 어떤 중소기업을 가야 될까? 그거는 사실 가봐야 아는 거긴 하거든요. 가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주저하고 애초에 지원을 하지 않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일이라고 솔직히 생각하고요. 나에게 맞는지 이 사람이 진짜 괜찮은지는 우리가 만나봐야 알듯이 회사도 내가 가봤을 때 알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요. 회사가 아무리 별로라고 하더라도 내가 일하는 조직, 내가 일하는 팀에 따라서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보고 결정해야 되는 문제 같아요. 비슷한 맥락에서 사연이 하나 있는데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2년간 도전했지만 결국 대기업 취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중소기업으로 지원하려고 하는데 한번 중소기업을 가면 평생 중소기업에 머무른다. 연봉을 올리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짜 많이 듣는 고민인 것 같아요. 제가 인사팀에 있다 보니 비슷한 질문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 취업은 진짜 연애와 같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타이밍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또는 본인에게 잘 맞는 기업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그걸로 되게 좌절하고 뭔가 중소기업을 가면 잘 안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고 모든 지원을 주저하는 건 어차피 인생 길고 우리는 아직 젊은데 뭔가 시도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소기업도 사실 강소기업이라는 표현 또는 꿀회사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되게 좋은데 규모가 작을 수 있거든요. 또 영업이익률이 되게 좋은데 인원은 오히려 뭐 30명 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보는 눈은 사실 신입들에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회사를 가는 경우에 이제 제가 아는 모 회사의 경우에도 회사가 엄청 작고 50명 규모지만 매년 20%씩 연봉 인상을 해주는 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대기업을 실패했어요 보다는 좀 더 넓은 뷰에서 도전할 수 있는 곳들을 찾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을 정말 가고 싶다면 그거는 맞는 인연이 나올 때까지 시도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직을 자주 하면은 네.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지 않나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중고 신입이 되자라고 얘기를 하거나 어디든 들어가서 경력을 쌓자고 하는데 여기 갔다가 3개월 있다 나오고 저기 갔다가 네. 6개월 나오고 뭐 많이 가보는 건 도전을 하는 건 좋은데 그게 약간 낙인처럼 찍힐까 봐 걱정이 된다. 그 경력은 지워야죠. 그 경력을 왜 들고 가세요? 네, 경력을 지워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가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중고 신입으로 가면 신입인데 뭐하러 경력을 쓰나요? 그중에 이제 정말 자기가 지원했던 그 회사와 연관이 있고 여기를 짧은 기간이라도 경험한 게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때 이력서에 남겨야 되는 것 같고요. 그거는 지혜롭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반복되는 질문인 것 같긴 한데, 첫 퇴사가 정말 중요한가를 되게 많이 고민해요. 그러니까 첫 회사에 거기에 따라서 내 연봉도 정해지고, 그리고 또 이후에 뭐 이직할 때도 뭔가 거기에 따라서 바뀔 것 같고, 그리고 대기업에서 내려가는 건 쉽지만 대기업으로 올라가는 건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보셨을 때 어떨까요? 첫 퇴사가 중요하다라고 표현하는 건그 기준 때문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직을 하거나 할때 현재 내가 받고 있는 연봉을 기준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긴 해요. 그러나 대기업은 테이블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차피 비싼 몸값이어도 깎여서 가야 되고 낮은 몸값이면 올라서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긴 한데요. 자기가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여를 받고 있었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죠. 근데 오히려 저는 중소기업에서 연봉 점핑이 된 경우를 훨씬 더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으로 가기 좀 어렵지 않을까요? 급여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는 약간 아직은 신입이 하기에는 좀 오히려 이제 뭐 15년, 20년 경력이 되신 분들이 가기는 좀 어렵더라도 신입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가기는 어렵고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가기는 쉽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스타트업에서 대기업 출신들 사실 뽑는 거 맞아요. 컨설팅 출신도 많이 뽑는데요. 그분들이 적응을 못하고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제 시스템이 있는 곳에서 시스템을 세팅하는 거는 업무가 아예 다르거든요. 아예 경험해보지 못한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적응을 못하고 실패하고 나간 사례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미들급 또는 리더급으로 채용할 때 조금 더 고려하고 리퍼런스 책을 훨씬 더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 그럼 무조건 규모가 더 크다고 해서 좋진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차라리 뭐 규모가 크지만 거기에서 뭔가 세팅하는 TFT를 해봤다거나 하는 개인의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인사 담당자마다도 생각이 굉장히 다른 부분이긴 합니다.